답을 주는 방송, 파이법을 제시하는 방송이 망하게 생겼어요. 사실상 지금 내가 대가족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장까지 저희가 이 대교체 가능할게요. 교체 가능해요? 예, 가능하게 지금 할게요. 아니 뭐 이름이 문제인가요? 황패 팀이 대구로 나왔다가 제대로 지금 망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름. 황패가요? 네. 완전 망했다라는 건데. 아, 그런가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근데 카드 두 장을 바꾸면은 황패대기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될 수 있어요. 더 멋있는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독하네요, 예, 진짜. 레나 호독. 아니, 레나 호독. 아니, 잠깐만요. 아니, 레나. 예, 호독으로. 아니. 약간 뭔가 느낌 자체가 약간 전체적으로. 아니, 정말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게 네이밍 센스부터 네. 왠지 막 느낌이 강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이미 짜여진 밸런스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저기는 본인의 컨셉을 버리고 두 장을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한 장만 바꿀게요. 네, 그러면 그거요. 공개하지 마세요. 저희는 한 장만 바꿀게요.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제 극적인 승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총사가 지금까지는 최고입니다. 이번 경우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삼총사가 지금 짱인 거예요. 그냥 저희는요, 여기서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낫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두 선수가 지금 전국에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게이머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요. 또 서든데스 방식입니다. 누구라도 이기면 경기는 끝나는 방식이에요. 준비돼.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턴이죠. 이번에 뭐가 바뀌었나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바뀐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보통 그 저희가 생각했었던 삼총사의 단점을 단점을 파해할 예. 그런 카드는 남겨둔 채로 조금만 변경을 했습니다. 아, 호구는 안 바꿨네요? 그렇죠. 영원한.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문제인데요. 발키리 있네. 발키리도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자, 아직까지 뭐죠, 카드가 그럼요? 등장을 하진 않았는데 자, 매섭게 한번 초반에 찔러봅시다. 이제 하나 뭐 나오나요? 이번에 뭐 나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희의 카드가. 바뀐 카드가. 지금, 예? 바뀐 거 맞죠? 네, 바뀐 거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그 시나리오가 완벽했기 때문에 다 교체하지 않았어요. 한 장만 교체했습니다. 네. 일단은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 네. 상대가 운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거고 네. 저희가 엘릭서 정제소가 생기면 상대가 엘릭서 정제소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광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노림수로 잡아당기면서 두 개 다 화살! 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없죠? 예, 이번에 호구? 폭탄이 놓쳤어요! 아. 네. 놓쳤고 그냥 삼총사에 갈렸습니다. 아니,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지금 화살에다가 독에다가 여기다가 아직 약간 변수를 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요? 이미 나왔잖아요. 저 아스트로의 화살. 네,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건 사실 호구가 문제예요. 호구. 예, 그럼 뭐 아니 뭘 바꾼 거예요? 아스예요? 아스? 아니요, 기사를 바꿨어요. 기사를. 아, 기사. 근데 존재감이 이렇게 없나요? 존재감이 없어요. 바꾼지 모르겠는데요?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기사가 잘 재밌게 그 아까 전에 메가미니언이 지금 기사로 바뀌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 메가미니언이 없네요. 근데 기사가 나왔는데도 아니에요.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있어요. 충분히 자, 이번에 기사 나오죠? 기사가 과연 해답이 되나요? 기사를 넣었다라는 건 드리블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는 건데 예. 그냥 딱히 의미가 없어요. 예, 기사가 머스킷한테 달려들다가 해골명사와 지금 맞대결을 펼치잖아요? 오늘 생각 그러다 갈렸어요. 지금까지 중엔 좀 파워의 내구도를 많이 떨어뜨리긴 했네요. 네네, 그나마.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호구! 아, 자, 이거를 잘 막아야 돼요. 다가오는 저 삼총사 무리를 예. 잘만 막으면 됩니다. 그럼 턴이 와요. 아파요. 예, 거기다가 지금 광부까지 지금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네. 수비 때 독을 함부로 지금 거의 못 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게 되면 정제에서 견제를 못 하니까요. 자, 이제 화살로. 자, 좋아요. 이번에 보인다. 잘하고 있어. 자, 이번에 보여요. 자, 이거 오는 것만 잘 막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기사가 답인데요, 그러면요? 일단은 도구를 먼저 HP 깎아놓고 네. 순식간에 무력화 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공격에 다시 들어가는 걸로. 네, 깎기. 잔디, 자, 잔디. 들어가요. 아, 화살. 아, 이거 정제수로 어그로? 네. 아, 근데 정제수로 드리블하는 건 사실 정말. 네. 이거는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 코스트 낭비죠. 정말 기사가 지금 버텨주고 있고. 하지만 기사 짠에 지금 나왔고. 여기서 동마법?
아, 좀 고민돼요. 이게, 네. 사실 저게 머스킷을 체력이 떨어진 곳에 무기를 이제 보내지 않게 되는 게 사실 좋거든요, 절대. 이것만 잘 막으면 됩니다. 네. 막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많아요. 발킬이 있죠. 기사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죠. 스펠도 두 개나 가지고 있고. 자, 양쪽 이거 보세요. 이게 고수의 플레이입니다. 타워를 치면서 동시에 정제속까지 견제해주는 모습. 네, 지금 타임에, 아, 그렇죠. 이게, 아, 저 광부가 지금 타임에 저 정제속 때리는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저 이번에 지금 체력에 내구도가 많이 떨어졌고, 기사가. 자, 기사가 기사에. 앞쪽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자, 어느 정도 데미지 누적시키고. 네, 미니언. 자, 왼쪽 라인에서 통나무까지 던졌어요. 네, 독을 쓰지 않고 수비에 성공하면 공격 독이 되긴 되거든요. 자, 미니언, 미패? 독으로! 독이! 독으로 도구! 240까지 들어가야 데미지가! 아니, 이거 시간 끼면 이길 수 있어요, 독 때문에. 자, 이거 독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예, 독. 독을 아니다가 안 들어가도 돼요. 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야, 독으로 이거. 와, 진짜. 이거. 와, 정말 이거는요. 가능합니다. 안 돼! 와, 이거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정답은 독이었어요. 아, 와, 독으로 이렇게 기사 가지고 이제 계속 수비를 해내면서 독으로 갈가 먹으니까 여기서 뚫어냈네. 어, 독이 답이네요. 어떠셨어요? 지금 준비 선수. 아, 예. 원래 메가 미니언 넣었는데 네. 기사를 넣으니까 좀 더 지상 유닛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미스랑 만들어냈고 그 독으로 계속 갈가 먹는 쌤. 네. 와, 정말 이거는요. 진짜 이건 저 공든 탑이었어요. 네. 정말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사실 좋은 생각이었던 게 그러니까 메가 미니언을 넣었다라는 건 공중 어그로도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통 넣거든요. 그런데 상대에 대해 확실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미니언을 화살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정답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 그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예요? 아, 바뀐 거 인정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호그는 아니에요. 호그는 제 노답이에요? 호그가 아니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황영재 팀이 여기서 승리를 사수할 수 있을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환희 선수가 준비한 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정제소의 감전에 아직은 바뀐 게 안 나왔어요. 도끼맨이에요. 네, 바뀐 이름이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머스킷도 있었죠? 네, 있었죠. 있었고요. 하나 바뀐 게 지금 대기하고 있죠? 번개? 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든 그 건물을 깨면서 아니면 어떤 작전이에요?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예, 이번에 가죠. 네, 이 다다음에 이제 대기하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일단 번개는 토네이도보다는 유닛과 건물에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이 저거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이거는 너무 양심 없는 플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갈았어요. 아니, 저게 정답이거든요. 황자 덱 들어보셨습니까? 황자. 와, 이거 황자. 진짜 너무 양심 없게 덱 구성했다. 번개 마법사를 아니 번개 마법이랑 그 자이언트까지 이거는 너무 양심 없다. 이거 싹 다 바꾼 건데 페카가 그 문제였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이제 변경인데요? 아니 대세는 자이언트예요. 아, 자이언트예요? 네. 아, 이거는 아 물론 그 저코스트부터 쭉 키워왔었던 유닛이라 넣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아 이거는 너무 자, 본인의 컨셉을 버렸어. 이게 황자 대가 그저 황패 대기였다가 저 이름도 이름 바꿔봤다니까.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네. 메인 테마를 바꿨어. 다 이름 바꿔. 여기는 호그 안 바꿨거든요. 아. 와, 지금 자이언트 뿌리고. 일단은 어쨌든 자이언트를 도그맨? 뿌려도 자 미니언 패거리와 함께. 네. 들어가는데 가이고 몇 대라도 좀 때리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방금 도끼맨을 안 써도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써본 건 어차피 이득을 좀 챙겨볼 수 있으니까 네. 써보는데 기사? 대신에 이제 네 엘릭사 소모가 좀 심했죠. 정제소 지금 깔고 기사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3코 가지고 있고요. 사실 리타이밍 역공이 무서울 뻔했는데 대신에 이번 공격 실패하게 되면 정말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제소를 그냥 따라 설치해 준 거죠. 자, 광부. 일단은 견제는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서 정제수 쪽으로 들어가서 두드리고 있고 저걸 어느 정도 깨놓으면 삼총사의 번개를 더 데미지 넘게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정제수 좀 깼습니다. 번개 각을 내어주면 사실 안 되는데 이번 같이 터졌어요. 내려오고 자, 번개는 이제 또 이렇게 엘릭서 두 배 타이밍이 더 세져요. 네. 금방 와! 와! 우와, 이게 답이야? 이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번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예. 쓰라고. 삼총사를 지워버리는데 이 번개로. 아 진짜게 생각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삼총사 되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엄청
엄청 날 겁니다. 번개를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건 기사내기죠. 삼총사가 없으니. 아. 그러니까. 삼총사 어디 갔어요? 삼총사 지금 아까. 이게 번개 마법이 빠지고 삼총사를 써야 되는 그 조건이 네. 생겼기 때문에. 제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와, 찡찡찡. 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거죠. 와, 좋아요. 지금 저한테 때리고요. 맞습니다. 와, 여러분. 때려주고 싶어. 바꾸니까 되네요. 아니, 더 쉬운 승리 아닙니까? 네, 바꾸니까 돼요, 여러분. 더 깔끔하게 이겼어요. 때리고 바꾸니까 돼요. 어. 아, 이거 이제 시간 해결합니다. 예, 던지면 돼요. 광고 던져가지고. 아, 유니 부르지 마, 그냥. 이거,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앞에. 저거 보기 했으면 돼요. 번개, 번개가 납니다. 여러분. 클라시로의 창가방패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 다 삼총사도 깼어요, 여러분. 오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사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수정, 버그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깨긴 깼습니다. 하지만 전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 준비된 삼총사 대 격파는 뭐 대성공. 뭐 사실상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교체 카드를 꺼내들면 성공을 했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덱이 공개가 좀 되는데 다음 주 2회차 방송에서 제발 좀 첫 번째 좀 끝장을 해주세요. 이거 저희 지금 프로그램 문 닫을 뻔했어요. 사실 이제 너무 쉽게 카운트를 치려고 하면 좀 이제 재미가 없을까봐 조금 더 이제 재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에 준비할 때는 예. 정말 봐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좀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유연한 그런 사고로 저희가 덱을 확실하게 짜올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정말 카운터가 딱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저희가 알려드리게 된 것 같아서 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가방패 준비된 첫 번째 코너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덱 정말 멋진 덱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덱을 들고 나와서 확실하게 박살 내겠습니다.